네, 그럼요. 좋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아, 네,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네.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럴게요. 그럴게요. 네. 말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기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네, 괜찮아요. 근데, 아, 저번에 와서 발 잡았는데 못했어요? 네, 발을 잡았으니까 못하셨겠지. 몸을 잡으셨어야지. 네, 알았어요. 아버지, 마이크 드릴게요. 목 터지시겠다. 아버지, 마이크 드릴게요. 잠깐 앉아 계세요. 순서가 있잖아. 대통령도 순서 지켜야 되는데. 네, 알았어요. 할게요. 앉아 보세요. 강릉에서 새벽 잤다고 오셨어요? 알았어요. 그럼 아버지 먼저 하세요. 오세요. 나오세요. 알았어. 그럼 먼저 하셔야지, 뭐. 먼저 하세요. 그래요. 강원도에서 새벽 차 타고 오셨으면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러고 언제 아니야. 왜 근절을 하세요, 저한테? 아버지 왜 저한테 근절을 하세요? 왜 이러세요, 갑자기? 절두번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절두번 하시면 안 됩니다. 올라오세요. 알았어요. 올라오세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자, 네. 마이크 드릴게요. 아버지 흥분하지 마시고. 잠깐만. 마이크 드릴게요. 자, 물부터 한잔 잡수고 하시죠. 자, 네. 물 잡습니다. 예? 바지를 조금만 내립시다. 네, 너무 올라갔다 바지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버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에서 왔습니다. 여기에 오게 된 동기는 저는 검찰 경찰들한테 재산을 다 뺏기고 3년 동안 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제 구속도 되고 도저히 죽기를 앞서 여러분들에게 폭로하러 왔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여기에 헌법 사건 번호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SNS에다가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공무원들이 야 진짜 저렇게 나쁜 놈들이었구나 하고 감탄을 하실 겁니다. 우리 전번에 내가 2차 집회 때 우리 김대중 씨 다리를 붙들고 나말한번 해주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발로 가다가 걸려갖고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말을 못했습니다. 예, 여러분 내일뿐만 아니고 법 사각지대에서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뿐이겠습니까? 예, 제가 오직하면 다리를 절고 내 어저께 링게루를 맞고 여기 왔습니다. 님대루를 예. 제발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 사회를 위해서 우리 촛불의 힘으로 끝이지 없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매진합시다. 예. 우리 지금 현 정권은 유신 정권이 아닙니다. 이 친일파 일부 이 족속들이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70년사를 계속 유지하고 오고 있습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 이념 연구, 법질서 연구를 20년간 한 사람입니다. 에이? 그러면 내 집에 와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고 우리 집을 다 부셔버리고 탄압을 3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거를 이 송강은 변호사, 의정부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내 항소를 갖다 취소해 버렸어요. 왜냐? 법원 직원들을 다 자기가 비호하기 위해서. 그래놓고 지금 방송에 나와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들으라고 갖고 이중인격자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 사람한테 변론을 맡기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부역자입니다. 사법부의 앞잡이 부역자입니다. 이 사람을 절대 기억해 주십시오. 예, 오늘 이거를 폭로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저는 항상 김대중 씨 나오는 모든 매스컴은 눈을 붉히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도 탄압을 많이 받아요. 옆구리에서. 맞지요? 내가 틀린 말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번 안 받았어요. 우리 내가 이거 선제라는 건 아니고 네. 채널 A에 나오는 이 송강원 변호사 내가 몇 번 전화했어요. 왜 그런 부역자를 자꾸 돈 주고서 부르느냐. 네. 절대 하지 마라.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하고 우리 김재동 씨한테 이거를 맡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발 우리 촛불을 꼭 들지 맙시다. 아버지 근데 이걸 왜 서류를 저한테 왜 맡기죠?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이 목줄을 한번 하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렸습니다. 3년을. 어저께 저녁에 민계리를 맡고 여기를 와야 되는데 올 힘이 없어서 지금도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자고 가려고 옷, 잠바, 세타, 내복 두 개 이렇게 입고 왔어요. 예, 더 이상 안 간 게 정말 다행입니다. 아버지. 더 이상 가슴 위험 아프랬어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준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네. 서류는 주신다 그러시더니 근데 한 장 이겁니까? 다가 아니고 이거 다 나눠주시는 겁니까? 아버지 이따 나눠주시면 안 될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이따 네네 그렇게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촛불을 들은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저는 개돼지 재판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번호 2010년 2016 행법 39 재경매 취소 사건 번호 2016A2128 집행전지 사건 번호 2016 형제 15432 이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아버님, 네, 네. 아, SNS에 올리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 SNS를 잘 안 해가지고 하여튼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발 강목 들고 얘기 좀 하지 마시오. 우리 얘기하면서 늘 그렇습니다. 그, 이 일이, 일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 그리고, 들리지 않는 울음을 우는 사람들의 울음, 그거 듣고 함께하는 것이 저희 만민공동회의 원래 뜻이죠. 그죠? 네, 우리 아버지 한 풀리셨다잖아. 그러면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